국내 언론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빠른 글로벌 해외 이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애플이 영국에서 앱스토어의 규정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iOS에 대한 엄격한 승인 절차와 인앱 거래에 부과되는 최대 30%의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습니다. 인텔이 네덜란드 VLSI와의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해 22억 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생수회사인 드링크스타 엔터프라이즈가 화장실 수돗물을 생수로 둔갑해서 판매한 혐의로 3,5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최신 스타쉽 프로토타입이 고고도 테스트 비행에서 지상 착륙 후 폭발했습니다. 아마존이 고급 가방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피크 디자인의 시그니처 슬링백을 베꼈다고 합니다. 99.95달러의 에브리데이 슬링을 아마존 베이식스 카메라백으로 32.99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아마존이 히틀러를 닮은 앱의 로고를 변경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머스탱 마하 E SUV 고객 4,500명에게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 중 아이폰 10의 폭발로 2도 화상을 입은 호주 피해자가 애플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입니다. 탄자니아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가 포스코의 블랙록 마이닝에 대한 750만 달러의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포스코가 블랙록 지분 15%를 8.2센트에 1260만 주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투자금은 탄자니아에서 마인지 흑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로템이 방글라데시에 납품한 디젤 전기기관차 10대에 대한 계약 내용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의 기술 사양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인 알터네이터, 압축기 및 견인 모터가 계약서에 언급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계약과는 달리 다른 모델을 납품했지만 사양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상장 회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이 이집트 정부와 교육 과정에 필요한 태블릿 기기 현지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해 TO05N을 생산 공급할 것입니다. 삼성이 나이지리아의 양바테크에 이노베이션 허브를 구축하여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의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메단, 수라바야, 수마트라의 공식 대리점의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현대 네트워크를 100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UAE와 수소경제를 포함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S 칼텍스, GS 에너지, 한화 솔루션, 롯데 케미칼, SK건설, SK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 안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 릴라이언스 파워가 발주한 718MW급 방글라데시 메가나갓 복합화력발전소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반년 연기한 것입니다. SK건설이 터키 이스탄불 13억 달러 규모의 유라시아 해저 터널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미국에서 두 번째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세계 증시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을 떠나야 하나요? 테슬라가 최근 모멘텀의 감소로 주가가 619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GE 주가가 UBS의 상향 목표로 3년 만에 최고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기술주의 하락으로 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아크 혁신 ETF, 핀터레스트와 진로우 등 성장주의 폭락으로 수요일에 6.3% 하락했습니다. 돈 나무 누나 캐시우드가 S&P500의 하락에도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자산이 SPAC의 붐과 소프트뱅크의 메가랠리로 최저점 대비 4배나 폭등했습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이슈입니다. 도요타가 ESG 프로젝트를 위해 엔나와 외화 채권 매각으로 47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페덱스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2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차량의 전기화를 목표로 합니다. 테슬라, 리비언, 로드스타운 모터스, 루시드 모터스가 미국 8개 주에서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법안의 통과로 테슬라는 직접 판매의 독점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 듀스프로크의 샌드 자동차 연구센터의 소장에 테슬라의 성장 함정을 경고했습니다. 유럽 전기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폭스바겐과 GM이 소형 SUV로 테슬라를 압박했습니다. 폭스바겐 ID.4, GM 세고레볼트 EUV를 35,000달러에 출시했습니다. UBS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AG 전기차 플랫폼이 테슬라보다 높은 비용 경쟁력이 있으며 동급 최고의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ID.3로 테슬라 모델 3을 따라잡은 뒤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폭스바겐이 올해 70만 대 판매로 테슬라의 75만 대에 거의 근접할 듯합니다. 대만 TSMC가 웨이퍼당 2020년 평균 매출이 1634달러로 UMC, SMIC의 두 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